그다음에 7번 지중에 설치하는 기초 케이스 중에 공기 케이스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공기 케이스에 사용되는 경우 세 가지를 써라. 어떤 데서 공기 케이스는 사용하겠어요? 공기 케이스는 우리가 쉽지 않다랬어요. 누구 그 안에서 인부가 작업을 해야 될때그 작업하시는 분이 어떤 분 같아서 써야 된다 그랬죠? 강원도에서 탄광했던 분들. 초보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기 압에 의해서 탄광에서 우리가 작업하셨던 분은 항상 지하에서 많이 작업을 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작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특수공법의 형태니까 요에 대한 부분 어떻게 돼? 공기체인 사용 경우 세 가지. 전면판, 보강기, 뒤체음재에 대한 거 형태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어진 반응력식 교대의 도면 및 조건에 따라 다음 물량을 산출하시오. 물량 산출이죠. 폭이 10m인 교대의 콘크리트량과 폭이 10m인 교대의 거푸집량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반을 말하는 건 셋째 자리까지 문제를 풀어달라 형태니까요. 당연히 말한 대로 콘크리트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콘크리트량은 최적을 구하는 거다. 최적에 대한 것을 한 번에 구할 수 없으니까 각각의 면적을 구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10m 폭에 대한 거 L 값을 환산하셔가지고 전체 값을 계산하셔라 형태로 표현했었던 거죠. 각각의 면적에 대한 형태를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10m니까 그러면 넷째 자리까지니까 넷째 자리까지 구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곱하기 10이니까 그렇죠. 그냥 세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째 자리까지 다 구해놓으세요. 마찬가지로 거푸집도 10m에 대한 거니까 얘에 대한 것은 면적을 구하는 거였죠. 내가 거푸집을 다 발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L 값을 다 하시고 곱하기 10을 하시는데 얘는 어떻게 돼? 마구리면이 남의 거야, 내 거야? 다내 거야. 남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콘크리트장에서 구한 마구리면의 면적을 어떻게 줘야 돼? 2A 해줘야 돼. 2A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운다 그랬잖아, 내가. 왜? 한쪽 면의 면적만 계산하시면 안 되죠. 반대쪽 면적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교대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형태를 콘크리트장에서 다 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쪽 면만 발라주면 끝나? 아니죠. 이쪽 면도 발라주셔야 되는 거지. 양쪽 면을 발라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A라는 소리야. 이 형태. 풀이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도 형태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얘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에 대한 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출하시면 되겠죠. 이때 구한 면적에 대한 것은 그렇지. 거푸집량 계산할 때 계산해 주는데 요 면만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에? 10m가 끝나는 요 면에서 요 면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요 형태로 우리가 표현되니까 요쪽 면도 다 발라주셔야 되잖아. 이쪽 면도. 그러니까 2A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A 형태니까 2A를 항상 해주셔라 라고 하는 거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폭 10m에 대한 콘크리트 교대의 콘크리트량 A1, A2, A3, A4, A5, 6, 7, A까지 계산을 전체 다 해서 얼마 나왔어? 16.841 나왔죠? 그럼 여기 다행히 셋째 자리로 끝났으니까 형태 곱하기 10 해가지고 168.4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넷째 자리까지의 숫자가 있었다면 반올림을 미리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곱하기 10을 할 거니까 굳이 반올림을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침 얘는 딱 떨어지신 숫자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해놨고요. 요거는 기억해놔야 돼. 왜? 얘가 한 면에 대한 면적이니까 마지막 거푸집 구할 때 요거에다가 곱하기 2한 거, 양쪽 면적에 대한 거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요 숫자는 다시 한번 써먹습니다. 거푸집량으로 넘어가서 10m에 대한 거푸집량 1번, 2번, 3번 요런 형태로 수직인 건다 발라주셔야죠. 요런 형태로 거푸집을 싹 발라주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형태로 다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쭉 계산해 보면 A 곱셈이니까 A1
원이라고 왜 L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A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당황스러웠죠. 아 곱하기 면적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군요. 아 제가 지금 잠깐 불이했는데 뭐냐면 10m를 우리가 미리 곱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A1에 대한 거냐? 그러니까 시그마 A를 하겠다는 거죠. L 따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그마 A에 대한 거장님은 2.565에다가 10, 0.9에다가 10. 요 경사 조그만한 거 있죠. 여기 100mm, 100mm, 0.1에 0.1에 제곱 한 거.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A6까지 계산을 해서 했고요. A7, 8, 9, 10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데 9까지는 계산된 거죠. 그럼 10은 뭐냐? 마구리면 거푸짐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콩크탄 구하면서 어떻게 16.84이라나 해놓은 거에 곱하기 2만 까먹지 말아라 이거죠. 곱하기 2만 까먹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양쪽 마구리면에 대한 거 33.68이까지 계산하셔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이를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업할 때 전구조물을 다 어떻게 써요? 다. 항상 콘크리트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콘크리트량, 거푸짐량, 물량 산출에서요. 철근량 이렇게 다 우리는 벌써 다 구했어. 있는 구조물, 구조물이라는 거 다 구했잖아요. 철근량이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좀 마음 아프긴 합니다만 제가 철근량을 다 수업해드린 이유는 토목기사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그러면 도면을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철근량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했을 텐데 항상 콘크리트량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어? V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V는 어떻게 각각의 면적에다가 조건 길이 L을 곱해준 형태였더라. 그럼 이 형태에서 콘크리트량을 계산하시게 되는데 이 A에 대한 것은 다각형이기 때문에 합해 마지막에 합해라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L을 해주셔서 문제 풀이를 해주세요. 제가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풀이를 해주세요. 그럼 어떤 거 형태를 봐야 돼? 단면도와 일반도와 조건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했었던 거고요. 거푸짐량은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변에 대한 길이를 다 합해놓고 그래서 곱하기 조건 길이 L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조건 길이. 그럼 조건 길이가 1m다. 조건 길이가 3.5m다. 조건 길이가 10m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값은 슬래브 같은 경우. 그럼 슬래브는 어떻게 해서 측면도의 형태의 길이가 내가 전체 면에 대한 길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거푸짐량을 산정하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면도와 일반도와 조건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항상 풀어주셔라. 그 다음에 철근량에 대한 거 이건 뭐 개수야. 그럼 철근량은 선철근과 점철근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그럼 얘네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단면도와 다 마찬가지로 얘 형태 단면도하고 뭐 철근 상세도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하실 때 요 철근 상세도에 대한 것을 항상 보시면서 얘가 곱하기 2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형태도 마찬가지로 풀이를 해주시면서 항상 풀이를 해라.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라. 이런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도면을 보게 되면 제가 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물량을 뽑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많이 해보다 보면 이제 쉬워져요. 수월해져. 현장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엑셀로 다 만들어져 있어. 엑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만 딱딱딱 대입하면 다 값이 막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왜 저한테 물량 산출하면서 이런 걸 다 배웁니까? 원리를 모르면 뭐 잘못 구했을 때 검산이 안 돼요. 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기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근량까지 구하는 것들을 다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시켰어요.